안녕하세요, 꽃채원입니다.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수영도 예쁘고 꽃도 만발한 제라늄들을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 4월 정도, 4월 중순부터는 순따기 가지치기 다안 하고 그냥 그대로 꽃 구경한다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긴 한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풍성한 수영의 제라늄들을 보시고 제 동영상에서 가지치기나 순따기 같은 수영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력적으로 해서 수영 잡는 거에 몰두하는 시기는 아니기는 한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림으로 그려봐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영상을 두번 보니까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최대한 뭐 이해하시기 쉽게 영상을 전에 찍은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부족한 게 있었다면은 그림을 또 그려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원래는 그냥 화분에 제대로 심겨져 있는 아이한테 이제 순따기도 하시고, 뭐 가지치기도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보여드리기, 가까이 보여드리기 쉽게 잘라져 있는 가지를 갖고 온 거니까는, 화면에 더 가까이 제가 비춰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 줄기 끝 모양을 그냥 봐주세요. 보시면은 여기 아주 작은 잎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잎이 이거고, 그 다음 잎이 이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줄기가 이렇게 있고, 잎들이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거 중에서 순따기는 맨 위에 이 작은 끝에 있는 이세 순을 잘라주는 거예요. 생장점을 제거한다고 해도 식물은 또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른 자라는 에너지가 잎자루 요 위쪽으로 해서 또세 순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잖아요. 생장점을 잘랐으니까 이 위로 키는 자라지 않지만 이 옆으로 영양분이 가면서 세 순들이 이제 요 옆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날개 같은 것들 있어요.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요거를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한번 떼볼게요. 그냥 오늘은 요거를 떼버리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작은 잎을 손톱으로 이렇게 톡 해서 떼시면 돼요. 이쪽 부분은 엄연히 말하면 줄기기는 해요. 근데 순따기 할때요 윗부분 여기까지 제거하셔도 되고 여기 작은 줄기 여기까지 해서 잘라주셔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저는 잘라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자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요런 작은 또 잎이 요 잎자루 위쪽으로 요렇게 자라나오는 거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잎자루가 또 자라나요. 또 자라나서 이런 줄기가 되고 그러면 요 가지에 요 가지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잎자루에도 이런 세 순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쪽 생장점을 잘라서 밑에 있는 잎자루에는 모든 이런 세 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원줄기가 있고 양쪽에 지금은 세 개죠? 이쪽 세쪽 어디에서든 새로운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라늄을 삽목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에 이제 새로운 개체로 만들고 나서의 처음의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 있고 잎이 뭐한 네다섯 장 나와 있는 이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순따기를 하면 이때 이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데, 이 작은 새순 나온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서 제거를 해도 되고, 이 가장 맨 윗부분에 아주 얇은 줄기가 있을 거예요. 그 줄기 바로 아래까지 똑 떼어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순따는 방법이에요. 이 순따기의 핵심은 이 위에 생장점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장점이 제거되니까 이 위로만 쭉쭉쭉쭉 키다리로 자라나던 제라늄의 키는 막대 이 영양분이 아래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랫부분에도 이제 새로운 잎과 가지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한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두 번째 그림으로 와서 보시면 이 끝에
숨따기 한 부분에 작은 새 잎이 두 개가 돋아나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새순을 그럼 또 제거를 하냐?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잘 자라게 두셔야 돼요. 이 새순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윗부분은 순이 두 개가 나오고요. 이 아랫부분에서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입자루 위쪽, 요 위쪽 부분으로 실물로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 정도 돼. 이쪽 부분에 입자루 윗부분에 여기에서도 이런 새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를 이제 시작으로 하고 이 새순들은 제거를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자라게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이 새순들이 새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새순은 또 자라나면서 잎은 줄기가 생성되면서 또 계속 밑에 입자루들이 올라오고 계속 마디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커지는 형태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여기에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이 새순은 점점 자라면서 입자루도 길어지고 또 그 밑으로 계속 잎이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지켜보시면 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줄기는 여기 아까 생장점을 제거했다고 치면 이쪽으로 두 개의 가지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밑에 나왔던 이 작은 잎들도 또 자라서 줄기가 될 확률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가지가 된 밑으로는 점점점 또 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디가 자라나고 입자루가 생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대로 두시면 그냥 요 모양에서 멈추겠죠? 그런데 또 우리는 가만히 두지 않고 또 새순을 제거를 하게 돼요. 또 새순을 제거를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또 새순을 제거했던 부분은 또 잘 아물어서 이렇게 또 두 개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새 잎이 생기고 또 잎들이 자라나면서 풍성해지고요. 이 아래쪽도 이 새 잎이 난 부분은 또 자라나면서 줄기가 돼요. 줄기가 되고 마디가 자라나면서 잎이 되고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가지가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원 가지가 있고 그거에서 계속 가지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풍성한 제라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수형의 제라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4월 정도부터는 가지층이나 순따기, 뭐 삽목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되도록이면 봄에 마지막으로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삽목이나 순따기는 하지 않고 있긴 하고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제라늄 환경과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서 제라늄 관리해주는 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라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몇 분이 계시다면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라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